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날씨가 좀 서늘해졌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뭐더 좋은 날만 남았겠죠? 네. 오늘 또 예쁜 애들 또 제가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신상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애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명품 가방입니다. 이런 가방이고요. 가방에 손잡이랑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7,000원씩입니다. 아, 사정을 묶어봤고요. 색깔대로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있습니다. 사정 가방하고요.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보이시죠? 꽃바구니 있습니다. 바구니 있습니다. 바구니분 있습니다. 요거는 10,000원씩이에요. 바구니분은요. 요런 애들. 제가 이렇게 또 7종을 묶어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얘네들은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7 보시면 되고, 아, 높이는 한 4.5 정도. 얘는 또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얘도 한 7cm? 한 외경은 한 8cm 가까이 나와요. 8cm 가까이 나오고, 7.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6cm 되는 분이에요. 빨간 포트 조그만 애들, 조금 애들 심어놓고서 키우기 좋습니다. 이런 건 예쁜 애들 조그만 거 하나 심어가지고, 아,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좋겠네요. 이렇게 7종에서 58,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애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한 개당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 이거 3종으로 계산했고요. 이것도 12,000원이지만 제가 8,000원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000원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6종입니다. 6종이면은 6만원이지만 55,000원에 가겠습니다. 6종에 55,000원 갈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7cm,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도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다 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작은 애는 한 6.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그런 애들입니다. 6종에서 6만원이지만은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고, 물구멍도 한번 봐주세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돼 있죠?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 아주 쓰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너무나 예쁜 구유분 두개 가겠습니다. 흑진주분이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방팔방으로 꽃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요.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두 개에서 6만 원이지만은 오늘 제가 55,000원 드릴 거예요. 할인해 드릴 거예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구입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두 개에서 6만 원이지만은 5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길공방 신상이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봐주세요. 무늬 있고요. 얘는 또 꽃다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꽃이 흐트러지게 피었네요. 너무 예쁩니다. 요거 76,000원 나왔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런 그림 있고요. 또 옆에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요것도 같은 가격은 같습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밑에는 또 파란 잔디가 있으면서 또 빨간 꽃들이 피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76,000원씩이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4.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3.5? 14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또 거의 15가 거의, 14.5 정도, 15 거의 다 나오네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4.5 나오고요. 한 개당 76,000원입니다. 낱개 판매할 거고요.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하시면은 제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76,000원 끝에 띄고, 아, 14만 원 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2종에서 14만 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생긴 형태가 약간 다르죠? 요거는 이렇게 단지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는 등나무 꽃이 이렇게 있고요. 보라색으로 막 꽃이 흩어졌습니다. 여기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도 빨간 꽃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주 예쁘네.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요것도 76,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큰데 전쪽으로 가면서 살짝 이렇게 오그라들었네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그림이 예쁩니다. 살짝 키 있는 데다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림 봐주세요. 이것도 76,000원, 가격은 똑같고요.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 모습이죠. 보라색 꽃이 이렇게 화병에다 꽂은 모습인데 아주 예쁩니다. 진짜 깔끔하니 예쁘네요. 두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76,000원씩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하시면은 15만 2천 원이에요. 14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종하실 때는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입니다. 이건 좀 생긴 형태가 약간 다르, 전쪽이 약간 커졌습니다. 이거는 한 개당 7만 원씩입니다. 7만 원이지만은 제가 할인을 좀 해드릴 거예요. 6만 5천 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6만 5천 원갈 거고요. 이거 15 보시면 되세요. 전쪽이 굉장히 크네요. 15고요. 높이는 한 12.5, 13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그림입니다. 아주 예쁘죠? 색감이 참 이쁩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봐주시고요. 이런 거는 7만 원이지만 할인했습니다. 또 이거요, 능수화요. 능수화가 이렇게 폈습니다. 제가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보면은 요즘 능수화꽃이 아주 한창입니다. 너무 예쁘게 폈어요, 담벼락에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6만 5천 원 가겠습니다. 이끝 사이즈 14 보시고,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는 13.5.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 나란히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오래간만에 한복봉 가겠습니다. 한복봉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색깔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빨간 색깔이 있고요. 요거 소라 색깔 있고, 핑크 있고, 노랑이 있습니다. 색깔로 얘기해 주세요. 한 개당 6만 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하모랑이라고 여기 다 적혀 있고요. 다리단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복이 식용색소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때가 타지 않는 재질입니다. 이게요. 살짝 유약칠이 돼 있으면 저도 번떡거리지 않는 유약칠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예쁩니다. 한 개당 6만 원씩 하겠습니다. 색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하모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롱분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키 한번 재드릴게요. 16 보시면 되고요. 16에다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흙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흙이 한요 정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참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5만 5천 원씩이고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복은 전량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흔하게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분이 굉장히 색감이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또 예쁜 롱분입니다. 요거는요. 롱분에다가 앞에다가 여기 하얀 레이스 같은 거 장식을 달아줬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입구 8cm 보시면 되고요. 8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5가 거의 다 나옵니다. 14.5가 훨씬 넘죠?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종이컵 넣었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5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다리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화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네 개를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쓰셔도 상당히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5만 5천 원씩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한복은 이렇게 좀 키가 작은 애입니다. 종이컵을 놨을 때 이렇게 키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고요. 또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는 넓어요. 넓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좁혀져가지고 키 있는 애들,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당 3만 5천 원 나가겠습니다. 요거 토분 색깔이고요. 베이지 색깔이, 베이지 색깔이고, 하늘 색깔이고, 노란색입니다. 색깔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3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물구멍 한번 보여드려야죠? 물구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길이랑 한번 봐주세요. 아주 예쁩니다. 한번 참 예쁘게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또 루시가든에서 이렇게 또 예쁜 신상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뻐요.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그래서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이나 책장에 쓰시는 분들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분입니다. 네, 자그마한 군생들이나 뭐 빨간 포트 큰 애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요거 43,000원 나왔고요. 43,000원, 43,000원씩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요건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다리다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5고, 높이도 한 7.5 정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예쁘죠? 깔끔하고 예쁩니다. 아주.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전부 다두개 해가지고 8만 원 갈게요. 그냥. 두개 하시려면 8만 원 가겠습니다. 4만 원, 4만 원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번에 또 길공방 신상입니다. 이런 애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9cm 되고요. 9cm 되고, 높이는 한 9.5. 또 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형, 스타일이 약간 다르죠? 얘는 10일 나오고요. 10일 나오고, 키는 9cm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거. 예쁘게 나, 28,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봐주시고요. 이런 분입니다. 또 요거는 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공방에서 가격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한 분께 가겠습니다. 두개 하면은 48,000원인데, 아, 무료 택배가 안 되지만은 제가 무료 택배 해드리겠습니다. 48,000원에 무료 택배 할게요.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죠? 깔끔하고 예쁘죠? 때가 타지 않는 유약을 살짝 칠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또 초이공방분 오래간만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 자그마한 애들 올리겠습니다.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요런 애 하나 하고요. 또 이렇게 요런 애입니다. 한 개당 45,000원씩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니 예쁘죠? 여러분 뒤를 한번요. 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9cm. 얘는 또 11에다가 9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큼직한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45,000원 나왔습니다. 색감들이 살짝 빈티지스러워요. 이렇게 살짝 빈티지스럽고 아주 예쁩니다. 여기 꽃까지 이렇게 꽃을 그려주셨어요. 한 개당 45,000원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두 개를 한 번에 가져가시면은 8만 원에 가겠습니다. 4만 5천, 9만 원이지만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주머니 분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보석이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거 한 개당 2만 5천 원씩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도 이걸 하나 쓰고 있어요. 요거 제가 쓰고 있는데 제 거는 보석이 없습니다. 보석이 없는 민자예요. 지금 덜 이쁘지만은 다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좋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돼요. 9.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인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2만 5천 원씩이고요. 두 개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아주 예뻐요. 이 화분요. 네, 이번에는 마리공방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판매를 많이 했죠. 아주 예쁜 이런 분입니다.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고 좋은 분이고요. 요꽃 속에는 또다 이렇게 보석 작업이 돼 있는 그런 분이라서 꽃이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구멍도 아주 시원하게 돼 있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를 재까요? 입구 사이즈 8.5 정도 보시면 돼요.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키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예쁜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19,000원씩이고요. 이렇게 3종 묶어서 57,000원이지만 얘네들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55,000원에 갈게요. 네, 이번에 또 실용적인 산토방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전쪽을 살짝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전쪽이 커졌죠? 물구멍도 봐주시고요. 한 개당 10,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색감들이 다 예뻐요. 제가 6종을 묶었습니다. 6가지 색깔을 묶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은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외경을 재겠습니다. 9.5 보시면 되고요. 9.5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7.5. 내경 한번 재볼까요? 내경은 한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6종이 6만 원이지만은 할인 좀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5만 5천 원에 보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네, 산토방 조금 작은 애들입니다. 작은 분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요거 한 개당 8,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빨간 포트 조그만 애들 그냥 신기 좋아요. 그런 거 요거 3종 하고요. 요거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7cm에다가 높이는 한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하고요. 요거 12,000원짜리입니다. 얘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는 9cm 보시면 되고요. 9 보시면 되고 높이는 7cm 보시면 됩니다. 요거 내경 한번 재볼게요. 내경은 한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경은 한 7.5, 8cm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12,000원 계산했고요. 요거 8,000원 계산해서 6만 원이에요. 이렇게 6종에 6만 원이지만은 제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아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깔끔하니 예쁜 분입니다. 요것도 다리가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죠? 산토방입니다.
네, 이번에도 산토방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기구멍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분입니다. 네, 다리 만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개당 요거 25,000원씩입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뭐 뒤뚱거리거나 그런 염려도 없고 쓰러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개당 25,000원씩이고요. 아, 노란 꽃이 있고요. 파란 꽃이 있고요. 핑크 꽃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 보시면 돼요. 11에다가요.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종으로 묶어서 아, 75,000원이지만은 요거를 할인해 가지고 이거 65,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65,000원에 갈게요.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이번에 산토방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군생이나 창대 신기도 좋은 그런 분이고요. 보석이 다 박혀있는 맨 뒤까지 이렇게 문양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네들은 한 개당 32,000원씩 나왔습니다. 입구 한 1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 정확하게요. 11.5고요. 높이는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10cm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분이고요. 한 개당 32,000원입니다. 두 개, 이렇게 한 분이 두 개는 나이 예쁠 것 같아서 2종을 묶어서 요거 64,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굉장히 예쁩니다.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굉장히 예쁜 그런 분이에요. 네, 가성비 좋은 다나 롱분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롱분입니다. 아, 키 한번 재볼까요? 키가 14 보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는 7cm 보시면 됩니다. 조인컵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개당 14,000원씩이고요. 가격도 좋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아, 요거는 4종 묶어서 56,000원이지만은 제가 할인해 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보석분입니다. 이렇게 단화분인데 롱분인데 보석이에요. 굉장히 반짝입니다. 제가 카메라에는 잘 안겨지지가 않는데 햇빛에서 보면 굉장히 반짝이는 그런 분입니다. 요거 한 개당 18,000원씩이에요. 3종 묶어가지고 54,000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7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3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나란히 놓고 쓰시면은 햇빛을 받으면 아주 굉장히 예쁜 그런 분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예쁩니다. 네, 이번에도 색감만 봐주세요. 요거 2번입니다. 요렇게 반짝거리는 2번이고요. 색감만 봐주세요.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이고 3종 해가지고 54,000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햇빛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예쁜 화려한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쓰시기 좋은 사각분으로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 쓰시기 좋죠? 그리고 풍경분 두 개 하고요. 여기 꽃그림도, 꽃그림 풍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고 이렇게 사정을 엮겠습니다.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2 보시면 돼. 12가 조금 못 나오네요. 12 조금 못 나오고요. 키는 한 11.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분입니다. 밑에 또 이렇게 다리 드릴게요. 다리도 튼실합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 사이즈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 개당 26,000원씩이고요. 4종이면 104,000원입니다. 104,000원이지만은 아, 요거 좀 할인 좀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제가 요거 94,000원에 갈게요. 만원 할인하겠습니다. 94,000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전부 할인해 드렸고요. 전부 할인했습니다. 또 신상품들도 저렴하게 제가 소개했으니까는 빠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문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시면은 위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가 안 되시는 분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놓으시면은 다음에 제 영상을 찾을 때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